오늘의 마지막 8강전의 엔딩과 키올림의 경기인데요. 자, 한번 전적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지금 계속 전적하면은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요, 한번 까봅시다. 그래, 엔님이 그렇게 랭크 매치가 높으신 분이 아니라니까. 딱 내 말 맞잖아. 374전에 194승 51%였나 그랬죠. 키올림이 72전에 51승 70%. 키올림이 지금 조금 더 전적이 더 좋은데, 그쵸? 라면충인가요? 통칭이 왜 이래? 아, 쿠시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네요. 쿠시나, 미나토, 나루토. 아, 되게 가정적인, 그쵸? 자, 레디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아니야, 엔님이 엄청 잘해? 여러분, 연습합시다. 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할 때 사람이 상대가 그런 게 있잖아. 남들이 뛸 때 뛰면 안 된다. 근데 있잖아, 남들이 가만히 있을 때 걷잖아. 그러면 걸은 만큼 차이가 아니라 뛸 만큼의 차이가 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은 연습해서 리그 나오면 엄청난 차이가 더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두 배의 차이가 난다고. 그것도 상당히 커. 연습을 하면 그런 격차는 생각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애님은 코노하마루의 나루토. 자, 키올림은 어린 나루토의 쿠시나네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쿠시나를 아까 키올림이 상당히 많이 했었죠? 쿠시나가 캐릭터가 1위였는데 픽이.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쿠시나를 골라주고요, 키올림. 수리건물을 골랐군요, 나루토는. 근데 키올림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코나마루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코나마루 진짜 각성이 너무 뛰어난 캐릭터여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초반 인술이나 뭐 그런 것들 지금 쿠시나로 후라이팬 어택 잘 넣어주고 있긴 있어요. 아, 공중 좋고 애님 좋습니다. 많이 때렸어요, 17원타까지. 자, 인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막혔고요. 자, 카운트 좋습니다. 자, 띄워주고요. 자, 키올 바꿔치기 없습니다. 키올 바꿔치기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죠. 이거 바꿔치기 관리 잘해야 돼요, 키올님. 여기서 밀리는데요. 자, 이거 또 들어갑니다.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바꿔치기 관리 자, 키올님 각성 안 갔고요. 자, 바꿔치기 싸움하면 키올님 이긴다는 거거든요, 키올. 자, 카운터 그런 엔 카운터 좋고요. 자, 엔 바꿔치기 없습니다. 좋습니다, 키올 날려주고요. 자, 차크라 치워주고. 아, 가드클래시 그렇죠. 자, 지금은 정말 잘했어요. 지금은 쿠시나로 상대를 가드를 시켜놓고 이 정도면 가드클래시 쓰면 팀오일 들어가겠는데 라는 타이밍에 정확히 지금 팀오일을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박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체력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바꿔치기까지 둘 다 거의 동일하고요. 똑같습니다, 바꿔치기까지. 자, 바꿔치기 먼저 차네요, 키올. 동시에 차네요. 자, 인수 잘 피했고요, 엔님. 자, 카운터 좋습니다, 엔. 자, 나선한! 이건 데미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키올린 그렇죠. 먼저 바꿔치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카운터 좋고요. 자, 키올 바꿔치기 또 써야 됩니다. 자, 키올린 이제 바꿔치기 없어. 키올린 이제 여기서는. 야, 그리고 말이죠, 지금 엔님이 기폭차를 하나 날렸거든요. 기폭차 맞았으면 또 날라갔어요. 와, 되게 날카롭게 게임하네, 엔님. 자, 빠져나왔고요. 아, 이거 밀었습니다. 자, 그러나 체력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체력 차이가 많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키올림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5위 상대 바꿔치기 많이 뺐어요, 키올.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수리검 써주면서. 아, 저기서. 어? 아, 어차피 죽는 타이밍이었나? 어차피 수리검은 죽을 걸 알아서 오일을 쓴 건가? 글쎄요. 예. 자, 팽팽합니다. 아, 첫 번째 경기 진짜 박빙으로 올라가네요. 저는 히올님이 조금 더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오늘 제 해설 많이 빗나가네요. 자. 자, 애니 막고치기 없구요. 자, 내려주고요. 쿠시나까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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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생 캐릭터 키올 쿠시나. 자, 쿠시나가 죽혀왔기 때문에 쿠시나로 가야 돼. 이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 엔님 갑자기 너무 뚫렸어요, 지금. 자, 바꿔치기가 없거든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인생 쿠시나 좋아요, 키올. 자, 잘해냈고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 자, 공중 때려주고요. 좋습니다, 엔. 자, 많이 때렸어요. 자, 공중전에서 많이 이겼고요. 엔님 계속 갈 수 있어요. 자, 이거 근데 한번 빠져야 됩니다. 바꿔치기에서 지거든요, 지금. 자, 후라이팬 어택. 자, 뒤로 가는 키올. 자, 둘 다 카운터였어요. 자, 엔 바꿔치기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게임이. 아, 좋아요. 게임 끝났네요. 아, 후반전에는 쿠시나를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정말 박빙이었었는데, 키올님이 갑자기,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승부를 내야겠다, 쿠시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니까 경기가 그냥 끝나버리네요. 후반 중후반까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최종전까지 정말 박빙이었었는데, 아, 쿠시나를 후반에 든 이후로는 쿠시나만 계속 꾸준히 쓰니까 이건 완전 뭐 경기가 키올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네요. 후반에는 완전히 키올림한테 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애니가 키올림 경기 첫 번째 경기 키올림 경기 가지고 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네, 애니 올라주시고요. 자, 오늘 나루토 멀티뷰 정말 이변이에요. 아, 도타님 올라가는 때 모카님 올라가고요. 데빌맨 올라가는 때 키즈님 올라가고요. 저는 근데 키올님 올라갈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아예 완벽하게 말씀드릴게요. 키올님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펠레 간다면 엔님이 올라가겠죠. 아, 과연 오늘 조펠레 터질 것인가. 터지는 날은 또 조펠레가 터져요. 별명이 제가 조펠레여서 예측만 하면 반대로 돼요. 4강까지. 아, 그런 날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키올님이 조금 더 유리하다. 키올님이 4강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레디되면 어감 이상해요. 조팡매야 뭐 이런 건가? 자, 레디되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제6회 2부리그 애니가 키올림의 경기 마지막 8강전 매치인데요. 자, 현재 1대0으로 키올림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아, 저 말을 들으면 안돼. 키올림 부담돼?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올님은 사스케 미나토, 예토즈는 미나토고요. 자, 애님은 라스트 사스케, 라스트 나루토를 꼈습니다. 보죠. 조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박빙이에요,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카드죠. 거의 공식이죠, 공식. 라스트 나루토, 라스트 사스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카드고, 그리고 라스트, 아니죠, 예토 전생 미나토와 사스케도 상당히 많이 써요. 이 조합을 누가 많이 쓰냐?
K님이 정말 많이 쓰는 조합이야. K님이 자 애님은 좀 가드를 좀 해야되겠구요. 어우 화돈 들어갔구요. 지속뒤 들어가죠. 불지속뒤. 자 나선한까지 들어갔으면 정말 아팠을거예요. 좀 잘했습니다 애님. 어 나선한도 따주고. 어 그렇죠 만상천이 가야죠. 이거 또 할겁니다. 어 그렇죠. 와우 상당히 아프게 들어갔어요 애님. 좋아요. 20연타 마지막 공격이 연타가 좋네요. 모션만 좀 저런거 같은데 데미지보다는. 자 자 화두 피해주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예 띄워주고요. 자 수리검 써주고. 자 나선한 잘 막아냈어 기올님. 자 둘 다 바꿔치 3개씩. 이거 비례신이죠. 오 비례신 가면서 켄스루의 잡기. 야 비례신 가면서 상대 가드를 시킨거야 일부러. 이런 플레이 좋아요 기호 5위. 자 들어가진 않았고요. 나선한 이거 지금 왜 오히려 왜 썼냐. 바꿔치기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올님 지금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전략적이죠. 좋아요. 영리한 머리를 써야 돼 지금은. 자 머리를 쓰면서 게임을 해야 되겠고요. 자 띄워주고요. 자 5인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나선한 아 인술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뭔가 어 그렇죠 미나토가 미나토가 너무 어 지금 무너져버리고 있어요. 자 이번 경기 애님이 좋습니다. 어 조펠레 가는 느낌이에요. 그쵸. 오늘 딱히 시청자 참여자들한테 받은 뭐 별풍이나 그런건 없어요. 뒷거래 따위는 없어. 어. 자 그래도 저는 키올님이랑 모른다 봅니다. 그쵸? 아 5위 미안해요 키올님. 어 응원을 하면 안되겠네요. 어 응원을 하면 안되겠어. 어 완벽하게 무너지네요 지금. 어 이건 거의 동점이 안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나선한 막혔고요. 자 그래도 아 많이 어렵습니다. 어우 야 어 이번 좀 게임 하긴 하네 확실히. 어 애님도 잘하네. 어 보통 분이 아니네. 어 엄청 연습을 한 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어 가득 깨주고요. 와 이분도 좀 하는데 게임을. 어 이렇게 해가지고 1대2 동점이 되네요. 어 엔딩과 키올님의 경기 1대2 동점이 되면서 아 진짜 어 미안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엔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어 정정하겠습니다. 어 이 상태로 흘러가면 엔님이 4강 갈 가능성 굉장히 어 커졌어요. 지금 보니까 뭐가 왜 이분이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막타를 계산하고 있다라는 게 어 일단은 어 이렇게 해서 죽이면 되겠다 이거예요. 아 여기서 못 죽이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거의 원래 대부분 2부 리그 유저들이 보면 이기고 있는 순간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게임을.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딱딱딱 해서 마지막 막타 쳐버리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 그러나 8강전에서는 이게 뭐 잘해 보일지 몰라도 4강 가고 결승 가면 어 글쎄요 오늘 키즈님하고 애님이 상당히 제 예상보다 잘해가지고 진짜 매우 놀래고 있어요 지금. 모카님도 마찬가지. 모카님도 제가 이때까지는 어, 그냥 질게만을 제로스다 그랬는데 어느덧 약간 고문식으로 이제 게임을 바꿔와가지고 원래 압박킹의 게임 스타일 되게 그러거든요. 오늘 많이 유저들이 상당히 저를 놀래켜주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말이죠. 모카님 때문에 놀래고 또 키즈님 때문에 놀래고 롤충이가 또 밥 먹으러 가서 포릉님 올라가서 놀래고 엔님과 키올님 키올님 이길 것 같아 점쳤더니 키올님 발리고. 아 진짜 8강전 왜 이러나요. 자 엔님과 키올님의 경기 세 번째 경기로 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1부 리그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진행합니다.
지금 뭐 상당히 말이죠. 감이 안 와요. 자. 자, 나루토 발디리그 시즌 3 과연 제 6회 2부 리그 누가 4강전에 진출할지 가보겠습니다. 리그는 긴장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상금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상금 없앤 거예요. 참여상으로 다 돌린 거예요. 나눠가 줄 수 있게. 자, 엔님은 카구야의 시스이. 자, 그리고 기올님은 시스이의 어우 히단. 야, 이건 정말 글쎄요. 동일캐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동일캐가 되면 거의 실력전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지금 서포터를 낀 이유가 좀 달라요. 지금 엔님은 시스이를 이제 카고야와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오이를 쓰려고 고른 거고요. 키올님은 지금 시단을 골라오면서 시스이 골랐다는 거 조금 더 근접 공격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거의 캐릭터 지금 옷의 색깔 차이가 많이 없는데 회색이 조금 더 밝은 색깔이 엔님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죠? 자, 시단. 자, 카운터 좋습니다. 치세이가 윗돌이가 조금 더 밝은 게, 구별이 안 되네. 이거 잘 모르겠다. 와, 나오는데요! 이거 누군가요? 엔님이 엔님! 엔님입니다! 엔님이 넣었어요, 오이를. 자, 원데미지 그대로 그냥 공중에 띄어서 오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원데미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카고야를 통해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아주 좋아요. 와, 이거 키올린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자,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이거 잡기 당합니다. 100% 잘 빠졌어 지금 키올린. 가만히 있었으면 잡기 당했어요 지금. 자, 히단 좋아요. 아, 가드 깨지고 디보이 지금 키올님 타이밍. 키올님이 넣었네요. 좋아요. 그렇죠, 키올님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자, 좋아요. 헷갈리네요. 자, 한쪽은 가드를 깨고 오이를 넣고, 한쪽은 아니죠, 가드를 안 깨고 오이를 넣고, 엔님은 키올님은 그냥 팀 오이를 넣었어요. 가드를 깨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올린 바꿔치기 써야 되겠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날아서. 자, 엔님 잘 밀어줬고요. 자, 카고야 조심하고요, 기올. 자, 히단으로 바꿨습니다. 히단이 차라리 나 히단 리치가 길어가지고. 그렇죠, 빨아주고. 이거 상대 바꿔치기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자, 카운터 좋고요. 기올님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피해주고 다시 한번 카운터 쳐야 돼요. 바꿔치기 싸우면 집니다 기올. 자, 히단으로 가야 돼. 자자자자자자 맞았어요. 이러면 어렵죠. 자, 좋네요 애님. 죽었는데도 확인사살 오지네요 지금. 자, 자, 애님과 키올림의 경기. 자,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나도 엔님이 좋습니다. 체력도 지금 너무나도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딱히 지금 악선하기 어려워 지금 키올림. 아까처럼 오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우, 야, 체력 많이 나는데요 키올. 어우, 야, 체력 많이 나는데 키올. 어우, 너무 많이 나는데요 키올. 기단. 자, 자, 아,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엔님인가요? 아, 바꿔치기 없는 거 보니까, 만든 거 보니까 엔님인 거 같은, 아, 저기 뭐야, 엔님이 넣은 거 같아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깔끔하게 경기 보여주며,
와, 오늘 이거 이불이 이거 완전히 이변이네요, 진짜. 아,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6회 2부리그 애니가 키올림의 경기 8강전에서 애니미 키올림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와, 진짜 제가 우승을, 그러니까 제가 이길 거라고 점쳤던 분들한테 정말 오늘 사과드립니다. 아, 미안해요. 딱 반대로 딱 되네요. 롤충님하고 포름님 빼고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돼서 볼 수 없는 게 기권을 해가지고 말이죠. 게임했으면 또 몰라 이거. 자, 애니가 키올림의 경기. 아, 이렇게 해서 애니미 2대1로 키올림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진짜 4강전부터는 누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딱 반대로 돼가지고 진짜 저 자체도 진짜 뭔가 되게 부담되네요.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어찌됐든 게임 뭐 재밌는 게임 많이 나왔어요. 키즈님 뭐 재밌는 그런 조합으로, 뭐 아이들 캐릭터 조합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데, 모카님 그리고 드디어 인생 모카 캐릭터 찾았습니다. 이제는 모카님 뭐 결승도 꿈이 아니고요. 포르님 오늘 한 경기도 지금 진행 못했어요. 3시간 동안 지금 뭐 소만 풀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한번 달려보고 싶을 때가 됐죠. 앤님 패승승으로 말이죠. 오늘 또 진출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상황이. 자, 애님이 이렇게 해서, 패승승이 아닌가요 지금? 정확히 지금 라운드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체력적으로 한계다 보니까 애님이 2대1로 4강전에 진출하면서 오늘 매치는 모카, 키즈, 포룽, 앤님 이렇게 총 4강 매치가 됐습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6회 2부리그 이제 4강전으로 가보도록 하죠.